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크리에이터 양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타임리스 영상을 만드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격을 두고 사진을 촬영해서 후 편집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배속 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안에 있는 타임리스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타임리스 촬영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타임리스를 찍으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소니 카메라밖에 없어서요. 소니 알파7 마크 4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인 사진으로 간격 촬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진으로 간격 촬영을 하면은 일단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로우 파일로 사진 간격 촬영을 하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최상의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로우 파일이 14비트로 촬영이 되잖아요. 14비트 로우 파일로 촬영할 때는 이 안에 밝기 정보와 색감 정보 등등이 다양하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정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편집하는데 약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진으로 촬영된 타임리스를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색 보정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밝기도 맞추고 그걸 JPG로 내보내고 다시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LR 타임리스라는 프로그램과 라이트룸 그리고 프리미어 아니면은 파이널 컷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한 시간 동안 편집을 해야 내가 원하는 영상을 타임리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간격 촬영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영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타임리스 영상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조금의 활용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를 그냥 사진 파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유용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내용의 기준은 30분 촬영을 해서 10분짜리 타임리스 동영상을 만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약 300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300장의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약 20기가, 10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데 20기가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촬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상 촬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렉 버튼을 누르고 다시 렉 버튼을 눌러서 종료만 하면 되니까요. 30분 동안 가장 좋은 화질로 찍었을 때의 기준으로 4K 영상 422 10비트로 찍히게 되고요. 이미지 퀄리티는 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422 10비트 로그 파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보정으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디테일한 표현은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10비트니까. 그리고 편집하는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이든 배속 재생하고 약간의 색 보정하는 시간 필요하니까 5분 정도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 유용성을 보자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영상 그리고 배송 영상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셨다면은 슬로우 모션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편집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근데 데이터 크기를 한번 볼까요? 제 30분을 촬영했단 말이죠. 30분 촬영하는데 4K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크잖아요. 약 33기가가 듭니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현타가 오죠. 10초짜리 타임리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33기가를 태울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타임리스 동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스 동영상은 많은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간격 촬영을 해서 카메라 내에서 합성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임리스 동영상은 최대 4K 영상 422 10비트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마찬가지로 중상의 퀄리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메라 내에서
배송 영상으로 합성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편집할 필요가 없다. 소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의 장점인데 어떤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도 배송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편집 유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송 영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송 영상 그 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크기가 바로 200메가. 10초짜리 타임레스 영상을 만드는데 200메가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지 퀄리티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간격 촬영을 해서 타임레스를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타임레스 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유익하셨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타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세요.